가위 황봉하. 얼마나 사랑하면 돌이 되어 굳었을까.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된 저 두 사람.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낸 저 모습.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랑이 저보다 더 아름답겠느냐. 그 어떤 포옹이 저보다 더 뜨겁겠느냐. 돌이 되어 이별을 떨쳐버린 저들보다 더 견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더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우리 사랑 더 이상 지키기 힘겨우면 우리도 저들처럼 바위가 되자. 비바람 불어도 끄떡 없는, 안고만 있어도 천년을 견디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하늘 아래 가장 뜨거운 사랑이 되자. 죽음이 무엇인지, 이별이 무엇인지 몰라도 되는 사랑 바위가 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소리입니다. 이번엔 역사소설 고구려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이름이 알려진 김진명 작가의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소개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은 아마도 성공, 돈, 외모 등이라 생각합니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웹툰 가운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제목에서 풍겨지듯이 잘생기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쉽게 돈을 벌어 성공할 수 있다는 시류가 웹툰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엔 이과에서 전국수석을 하면 대부분 훌륭한 과학자를 꿈꾸며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하였었고 문과에서는 실용학문인 경영학과보다는 순수학문인 경제학과가 커트라인이 더 높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최우선이 돈이 되어버린 오늘날, 돈 외에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특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책은 오늘날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동일시하며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반대편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한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장년이 공감할 만한 김지명 작가의 과거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믹서.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기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하였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기를 꺼내 사과를 갈아주었는데 믹서에 갈려 유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었던 것이다. 대개 한 반에 대여섯 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는데 그 도화지마저 사올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스케치북 대신 그때그때 도화지를 사주었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달랑 내놓기가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온 양 웃으며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드디어 돈 벌러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올리자 그만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맞는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에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데려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칼라 등 온갖 미술용품을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씀직한 최상품이었다. 이젤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자랑스러웠을 거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시는 아버지인데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많지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는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응?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채쓰나 결국 1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원어치도 넘게 미술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하고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연고성세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며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았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기 또한 당신이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작가의 아버지의 가족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이번 읽어드릴 부분은 위대한 안중근의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중근이 형무소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가슴을 울리는 편지를 인용한 에세이로 언제 읽어도 가슴 찡한 편지입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내가 주저없이 안중근을 꼽는 이유는
그가 행동하는 지식인이기 때문이다. 지식이란 깊어지면 질수록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전두환이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육탄으로 받아들이던 의인과 열사는 하나같이 이름 없는 시민들과 학생들이었다. 세상 모든 지식의 정점에 서서 하부세계를 규율하던 분들이나 평상시의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법을 집행하던 분들은 오히려 너무도 쉽게 굽혔거나 재빨리 전두환 편에 서지 않았던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며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던 안중근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미 중위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자 바로 책 대신 총을 잡았다. 이후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승으로 보낸 뒤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인 간수와 검사까지 감동시킨 안의사의 삶은 그 자체로 지식이 되어 지금의 우리를 가르친다. 그가 읽고 배운 것은 다만 침잠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나 세상에 굵고 진하게 남은 것이다. 안의사의 어머니 또한 행동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형무소로 자식 면회를 가지 않았다. 단지 형무소로 보낸 편지가 한 통 남았을 뿐인데 그 내용은 차연하기만 하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위에 옷을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안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가진 힘을 다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어머니로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 편지에서 여사는 아들 못지않은 어쩌면 아들의 행동보다 오히려 더 엄숙하고 위대할지도 모르는 정신을 보인다. 불의를 거스르는 용기보다 수만 배나 어려운 본능의 극복이라는 초인적인 의지가 담긴 까닭이다. 자식에 대한 원초적 본능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라는 존재일진데 죽으라니,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니. 흔히들 지성이란 인간을 짐승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한다. 이토록 생생하게 인간과 짐승의 거리를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을까? 행동을 통해 의로 거듭난 지성을 가리키는 예시가 또 있을까? 이런 어머니가 있는 한 이 나라 의인의 싹이 마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와 같은 분도 계시지만 자녀를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부분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연도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라남도 어딘가의 시골이 고향인 나의 지인 얘기다.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 삶을 개척하려던 그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장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했던 그에게 낯선 서울은 어묵하기만 했고 돈을 구하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드디어 마지막 결심을 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으려 버티고 버텼던 그는 서울역으로 가 돌아오는 기차 시간을 봐두고는 플랫폼으로 나갔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기차는 어김없이 정시에 도착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객차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곳곳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입석표를 산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송정리까지의 먼 거리를 내내 서서 갔다.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오가던 여객 전무가 손님이 없는 날이니 앉아가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다. 돈이 있을 리 없는 어머니.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어머니에게 간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천군도 더 나가는 납덩어리였고 서서 가는 중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기차가 송정역에 도착하자 바로 달려가 버스로 갈아탄 그는 고향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먹는 법이 없는 어머니.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밭대기를 붙이며 틈틈이 동네 사람 밭에 손을 보태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한 어머니. 그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어머니 주름진 검은 얼굴 앞에서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거액의 돈이 있으면 인생을 그르친다는 얘기를 꺼낸단 말인가. 어머니.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칭칭 동여맨 채 밭일을 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라 휙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부딪히지 않으려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마치 남의 얘기라도 하는 양 어째서 급히 내려왔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며 오늘 오후 몇 시까지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무심한 듯 풀어냈다. 그렇게 애써 허공에 힘든 눈길을 두었던 그가 얘기를 마치고 고개를 제자리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텅 빈 벌판, 그리고 여기저기 덩어리진 진흙더미 사이로 난 조그만 민발 자국이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쏜살같이 동네를 향해 달려가 버려 그의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깊은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간간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던 그는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자그마한 발을 보고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고무줄로 묶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뭉치를 흙 묻은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첫눈에 봐도 어머니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피를 토하며 사정하고 마련해온 돈임이 분명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내민 어머니의 돈 뭉치에 그는 밭두렁에서 일어나 간신히 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두었다. 나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어? 그는 다음에 이어질 한마디를 짐작하며 눈을 감았다. 서울에 올라갈 때도 온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아랫집 다니며 돈을 구해오던 그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에 못지않게 그의 얼굴 또한 뜨거워져 갔다. 이렇게나 돈이 없어. 그의 가슴은 죄책감을 넘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효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나이에 홀연히 나타나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것인가. 그는 다시금 눈길을 멀리 하늘로 돌렸다. 내려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극심하게 몰려오는 사이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네가 요로코럼 오랜만에 왔는디. 어머니의 신세 한탄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는 잠자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흙이 발등까지 굳은 채 행여 잃어버릴까 손에 꼭 쥐고 있던 돈 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듯 건넨 어머니는 마지막 흉중에 있는 말을 끝냈다. 돈과 하느라 금쪽같은 시간 다 보내뿌리고 닭 한 마리 삶아 먹이지도 못하고 보내야 한단 말이냐. 어여, 어여, 가거라잉. 기차 시간 늦었다. 그날 지인은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흐르다 멎고 멎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었다 했다. 태양과 어머니만이 영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respiro, stringiti forte a me, non chiederti perché la sera scende già, la notte impazzirò, in fondo agli occhi tuoi bruciano i miei. Un 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tanto caldo dentro e fuori,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Un 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tanto caldo dentro e fuori,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poi, in fondo agli occhi tuoi, bruciano i miei. La sera scende già, la notte impazzirò, in fondo agli occhi tuoi bruciano i miei. Un amore così grande, un amore così, tanto caldo dentro e fuori, intorno a noi, un silenzio breve poi, la bocca tua si accende un'altra volta. Lost.
Si accende